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은 일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방향대로 일을 꾸밀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고, 추진할 수가 있고, 강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보면서 이른바 여당 대선 후보군에 오르는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대권 조작 의혹과 자신과 일과 입시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뜻밖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지사와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친문의 정통이자 적통주자로 꼽힌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비해서 친문 지역의 호감도는 압도적으로 높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지사와 조국 전 장관이 재판 판결을 앞두고 대선주자 몸집 불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 오늘 11월에 항소심 판결을 앞둔 김경수 지사는 최근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이런 것을 보면은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김경수 지사에 비해서 재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일가의 재판을 올 무죄로 끝낸다면 대선 주자로 생활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사실 이 정도의 기사를 보면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에게 두 사람은 드루킹 사건과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죄목으로 인해서 분명히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양식이고 상식이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법리에 합당한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근에 추미애 장관 건을 처리하는 또 사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 검찰의 조치들,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일반 국민들의 양식과 상식과 법리에 합당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대선급 후보군에 오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여건이 추진해온 여러 가지의 그런 조치들 그리고 특히 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경우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판결에 대한 기대와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판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친문 세력이 적극적으로 미는 후보군에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저는 뭐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최근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상식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비상식이고 보통 사람들에게 상식이란 것은 그들에게는 상식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두 사람이 대선 후보군에 오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한번 정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자신들이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조치들도 저는 예사롭게 그냥 강행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오늘 한 신문의 온라인에 일면을 장식한 김경수 드루킹 대권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반이 대선 후보군에 꼽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이래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조소와 비난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사법부가 그동안 언론에 제기됐던 모든 종류의 혐의가 거짓이다.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으면 뭐 충분히 대선 후보군에도 오를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586 세대의 운동권 세력들은 같은 좌파 또 같은 진보 진영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선골과 진골을 명확히 구분하는 신분제에 기반을 둔 사고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나 현재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자기들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의식구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런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현재 집권 세력의 의도와 친문 세력의 바람과 여망에 부응하게 된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여당의 대선 후보가 등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번에 보다시피 4.15 총선에서 일어났던 것 같이 비슷한 형태의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면 또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번에 여러분들 31일과 또 30일 이 사이에 일어났던 관악 선관위의 서버 교체, 서버 이전 작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거의 OEM 방식의 판결을 하는데 익숙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버를 증거 보존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무엇을 증거 보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선 후보군에 부상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 땅에서는 집권 여당이 원하면, 청와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뭐 혹평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면, 짐이 원하면 모든 것은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친문 세력이 적극적으로 미는 그런 대선 후보로 등장하는 날이 오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심을 굳게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